우선 저는 지금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문재덕이라는 청년이고요. 저의 경우에 직장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수험 생활을 준비를 하였고, 시험 자체는 세 번째, 18년도, 19년도, 21년도 이렇게 시험을 봤고, 18년도 때는 공부 없이 그냥 시험만 치렀고, 19년도 때는 이제 전업으로 1년 정도 수험 생활만 가졌고, 21년도 때는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쪽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았고, 제가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어가 없는 과목을 찾다 보니까 게리직을 알게 되었고, 준비는 이제 친동생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였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만둔 직장이 상담 직렬인데, 퇴근 이후에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화가 계속 주말에도 울린다던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게리직의 장점은 우선 대체로 창고 업무가 많으니까 근무 시간 이외에는 좀 자유롭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동생분도 합격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네. 19년도 때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동생은 그때 최종 합격까지 해서 지금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때 저는 이제 필기 탈락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21년도 합격자로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예, 남매. 예, 남매. 여동생이라서. 네. 그 성품은 어떻게 아셨는지 첫 시작은 네이버에 게리직을 쳤었고, 라는 카페를 통해서 수강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강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에듀나 이렇게 유상통 이렇게 여러 학원을 동시에 수강을 했었는데, 에듀는 실강을 다녔었고 유상통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했었는데, 제가 공무원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강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겠었어요. 이 이동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온라인 강의로 내가 그 시간에 인강 하나를 듣는 게 맞겠다, 다른 강의 다 정리 후에 21년도에는 유상통으로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커밀에 이제 천재나 1300제 이런 강의가 있잖아요. 그 강의가 정말 다른 학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학원은 흔히들 뭐 기본 심화, 기출, 동형 모의고사, 뭐 파이널 이렇게 순서대로 쫙 가는데,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쪽인데 왜 남들은 이쪽이 더 부족하다고 이것만 다룰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유상통은 좀 소통이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수험생들 어느 파트가 부족한지, 어느 문제가 힘든지를 천재나 1300제 다 넣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과목별 학습법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컴퓨터 일반, 한국사별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컴퓨터 일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보지 못했던 단어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완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고 다음 2회독 때 아, 이런 걸 배웠었지 이 정도 기억만 남아도 성공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 쫙 풀어보고, 그럼 이제 부족한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파악이 돼요. 그 파트를 중심으로 심화도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답을 안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질문도 올려보고 내 걸로 만들어서 답을 틀리더라도 과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져요. 고조선이 고려보다는 먼저 있지 이 정도만, 흐름을 처음에 그렇게 하고, 각 시대에 특징이 있는 왕이 있으면 그 인물에 대한 전후 배경이나 관계도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점점 살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한국사는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장점이 기출량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풀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몰랐던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금. 아, 우금 정말 많이 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금은 반대로 한국사는 다른 기출이 없어요. 매년 개정이 되고 역대 기출을 풀라고 해도 틀린 답을 외워버리는 게 되니까 이게 힘든데, 보다 보면 의심이 들어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건가? 외운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도 계속 보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로 계속 반복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저는 회독을 몇 번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합격을 하긴 했는데, 아, 직장병이 힘들어요. 네, 힘들고, 우선 근데 저는 사무직을 하고 있고
되게 이걸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 해서 모든 책을 다 낱장으로 뜯었어요. 모든 걸 스캔을 다 떠서 PDF 파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가 하고 나면 짜투리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5분이든 1시간이든 있는데 그때 우금을 계속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건 퇴근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촉박해요. 결국에는 7시 반이나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 다음에 7시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 과정은 어떠셨는지 저희 면접 스터디나 모의기 면접에 대해 좀 후기도 말씀해 주시면. 근데 우선 저는 면접 준비를 시작할 때 첫 주 정도는 정말 놀기만 한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준비한 만큼 많이 떨릴 것 같은 느낌? 4주 동안 떨면 나중에 너무 지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3주,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경각심을 좀 가졌죠. 그만큼 자료도 많이 찾아볼라 했고 2주 전부터는 매일 스터디원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 동안 정말 매일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준비를 했고 유상통에서 일주일 전쯤 모의 면접. 아 이게 정말 거의 필살기죠. 모의 면접을 하면은 본인이 준비한 거 제가 봤을 땐 반도 다 못해요. 아 내가 이만큼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 여기였구나. 일주일 정말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이런 경각심 딱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본인이 지금까지 한 거 믿고 아 나는 잘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남들도 다 못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장 병행하시는 선수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직장 병행하셨습니까?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병행이 뭐 공부만 하시는 분들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봤거든요. 오히려 저도 1년 이상 공부만 해봤었고 그 시간이 더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본인이 한 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잠을 줄이시고 밥을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걸 강의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8시간이었던 시간이 5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공부 시간이 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출발선이 뒤에 있어 이런 변명을 최대한 안 하시고 본인을 믿고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한국사를 원래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드라마도 사극만 골라서 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는 너무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게 했는데 아무래도 우금이 연계성도 많이 부족한 과목이고 그대로 이제 암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세 분 다 너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유수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학원도 이제 실강도 다녀보고 했는데 형식적인 수업을 하고 마치는 게 전부인데 유수 선생님은 정말 수험생 입장으로 고민하시는 게 느껴지고 강사를 넘어서 좀 정말 스승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라톤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어요. 꿈을 이루는데 아무 노력 없이 이루면은 그만큼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것도 이제 다시는 못 겪는 경험이니까 마라톤 하나하나 참다 보면 꼴이 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고 시험 접수 일자만 확인을 하고 경쟁률이나 다른 사람들 뭐 합격 후기 수기 뭐 이런 거를 최대한 안 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 합격 수기를 본다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영화나 한 편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자 아니면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남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던 게 좀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래동화 중에 햇님 달님인가? 그 동화가 있는데 동화줄이 나와요. 그 동화줄 같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틀을 깨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잡는데 유상통은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은 다음 단계가 보이고 결과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불 같고 동화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선 그동안 정말 짧지 않았지만 많이 고생한 거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치만 합격을 했다고 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가길 바랄게. 파이팅!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합격 수기를 보다가 이 김종호 선생님이 암기 팁은 내가 잊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 하시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김종호 선생님께서 저희 유상통이 아니실 때였어요. 제가 한 1,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우연히 해설 강의를 보다가 한국사 일제강점기 한 30년대 때인데 사도하 차 쌍성봉 동경성 후 이런 암기법이 있어요.
그 강사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거 뇌리에 박혀서 아직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기법 정말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나중에 모를 때라도 그게 술술 나와서 문제가 풀리니까 그냥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